그래야 애미가 거짓부렁이었어. 니들이 지긋지긋하다는 말 참말 아니오. 애미가 어떻게 자석이 지긋지긋하겠어. 근데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말은 그건 참말이오. 누구 애미로 살고, 누구 마누라로 살고, 누구 며느리로 살고 그러는 일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는 말은 그건 참말인 것 같아. 그냥 니들만 다 알아. 다 알아. 니들이 얼마나 애미를 답답해하고 야속해하는 중 이 애미 다 알아. 근데 어찌하겠어. 애미가 이렇게밖에 생겨 먹질 못했으니 네 말 맞잖아. 행생은 내 행복보다는 내 식구들 행복이 먼저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행생을 말하는 걸 없이 살아왔는데. 안녕하세요. 이제 앞으로는 내 생각만 하고 살아보고 싶어. 강태섭이 마누라도 아니고 강상우, 강상식이 행수님도 아니고 동택이 네 애미도 아니고 동색이 애미도 아니고 차영훈이 네 시애미도 아니고 그냥 장소심이로다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. 근데 니들이 너무 화내고 속상해하지 말고 좀 참아줘. 응? 동생아.